힌두교 성자들이나 그럼 아라한들은 뭐 믿고 자꾸 윤회에서 벗어났다고 할까요? 여기 대승에서 극락 갔다고 하듯이 왜 그쪽은 자꾸 열반에 들었다고 얘기할까요? 윤회 끝났다는 그 근거가 뭘까요? 제가 그거를 파봤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잖아요. 과연 그들은 왜 그렇게 주장할까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뒤져봤더니 인도 문화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를 이유가 없어요. 인도 문화인데, 인도 문화에서는요, 카르마를 없앤다 하는데 되게 초점을 두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카르마를 없앤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열반에 든지, 열반을 깨달은 지가 언제죠? 아무튼 그 열반을 깨닫고 뭐 35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29에 출가해서 6년 고행해서 35에 깨달으셨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그러고 한 40년 더 설법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40년 동안 지은 카르마는 어떻게 될까요? 그 후로 또 이어져야 되지 않나요? 즉 카르마의 세계는요 맺었다 풀었다 끝없이 맺고 풀면서 이어지는 거지 끝났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로 애초에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부처님이 40년간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카르마를 또 엄청 지었는데 그 과보는 또 다음 생에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라한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업이 끝났다는 발상이요. 인도에서는 되게 중시하는 얘기인데 실체는요. 들어가 보면 사실 실체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업이 끝났다는 걸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진짜로 업이 끝났느냐 가지고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건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얘기고. 실제로 카르마가 이어진다라는 걸 전제하고 나면요. 부처로 살고 나면 카르마를 더 짓게 되죠, 사실은. 왜냐? 더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카르마가 더 생깁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도 불교 내에서도 설명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냥 끊어졌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힌두교 것까지 뒤져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윤회에서 떠났다는 그게 뭐냐면요. 그 증거가 열반의 상태, 즉 자신의 생각, 감정, 오감을 초연하게 볼 수 있는 알아차림의 상태 있죠. 이 상태에서 안 끊어지고 노력 안 해도 이 상태가 흐르게 됐을 때 윤회를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기준이 이거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탐진치가 일어나죠. 생각, 감정, 오감이 탐진치를 일으키죠. 탐진치가 업을 짓죠. 그런데 지금 초연해졌다는 얘기는 뭐죠? 50% 이상 참나에 집중하고 있으면 탐진치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업은 없다는 거예요. 이 이론입니다. 12연기로 치면 오감을 갖춰져서 촉이 일어나죠. 감촉이. 그럼 감촉이 그 다음에 수가 따르죠. 느낌이. 그때부터 깨어있어 버리면 그 이후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서 카르마를 안 지어버리면. 즉 과거 묵은 카르마를 내가 다 갚았다는 증거는 어디도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업의 그 이 활동을 초연하게 볼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초연함이 흐르게 되면 나는 그 세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전혀 자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상태에 있어보고 봐도 그게 업이 진짜 다 끊어졌다 이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업은 계속 지워지고 그러고 있는 동안도 업은 계속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참나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그때 말하고 행동하고 뭐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카르마는 계속 이어지는데 갑자기 카르마에 대한 그 설명을 되게 좁혀서 하고 있는 거죠. 탐진치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카르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발상이 인도 문화에서부터 이미 있어요. 석가모니가 이걸 만드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인도 힌두교 성자들은 모른다 우리 모른다 하는 법을 하다가 조용하게 참나 상태로 머물 수 있는데 참나에서 자꾸 튕겨요. 처음에 튕기면 불교에서 수다원 사담 하듯이 그쪽도 튕기면 아직 해탈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참나가 생생할 때가 와요. 은은하게라도. 그럼 그놈만 은은해도 상관없어요. 보고 있으면 나는 탐진치 이겨낼 수 있으니까. 탐진치가 늘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오면 이거 보고 있으면 탐진치가 극복되고 열반이 늘 내 안에 흐른단 말이에요. 힌두교식으로는 참나가 늘 흐른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윤회 끝났구나. 그때 그렇게 주장합니다. 즉 모든 업이 지워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업만 지워진 거예요? 참나에 안주하는 걸 방해하는 업만 지워진 거예요. 이해되죠? 참나에 머무는 걸 방해하는 업이 지워지면 여러분은 참나를 늘 느낍니다.
그 업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인간성이나 이런 게 달라진 건 없어요. 좀 초연한 맛만 있지. 그런데 아 이제 난 윤회 끝났구나 주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아라한 사상이고 더 그 이전에 힌두교가 그랬어요. 힌두교는 그걸 생존 해탈자라고 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유여 열반자. 아직 남은 게 있다.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왜냐? 아직 죽기 전에는 오온이 여전히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직 남은 게 있다. 기다립니다. 선풍기 버튼 눌렀지만 아직 몇 바퀴 더 돌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기다립니다. 마지막 돌아가. 그럼 그 이후의 삶은요. 업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묵은 업 이제 마지막 발악하는 마지막 업만 나오고 마지막 업이 다 하면 그때 죽고 죽을 때 모든 업이 끝난다고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힌두교 문화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믿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태어나서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계신 거지 힌두교 문화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그 수어 많은 경전에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100% 그걸 믿어요. 그냥 석가모니도 그랬고 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요. 그 논리 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논리 밖에서 보면 그 논리가 황당할 수 있지만 안에서 보면 황당함을 몰라요. 그 논리가 아주 옳은 논리 같아요. 이랬죠. 그래서 이제 난 초연해졌다. 그럼 이제 남은 거 마지막 다 끝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사실은. 그 이후에 업을 지어도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거 올라온다고 생각하지 새로운 걸 짓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애초에. 그 말이 아니죠. 새로운 업을 짓고 있죠 지금 사실은.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기가 뭐하지만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 선풍기 멈출 때까지. 아라한은 사실 죽는 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막 애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초연함을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야 진짜 열반에 들었구나 해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안 그러면 이상하죠. 왜 죽은 사람들을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까? 절에서. 그 돋깨다른 사람이면 그 전에 이미 열반에 들었어야죠. 진짜 열반. 그래서 그걸 무여 열반.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열반에 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입니다. 즉 이 사람은 이제 오온이 안 작동할 거야 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이거죠. 실제로 오온이 작동을 멈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인도인들의 믿음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인도 아니고 그 얘기를 믿을 이유도 없고 명상을 통해 체험해본 결과 초연하고 떨어져 존재할 수는 있지만 업은 업대로 계속 굴러가고 있고 그 업이 또 새로운 업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멈춘다는 생각을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인도인들은 여기다 뭘 더 못해버린지 아세요? 이렇게 짓고 있죠. 마지막 죽기 전까지 아라한의 업이 돌아가고 이제 힌두교 성자들의 업이 돌아가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그러면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지어놓은 업에 대한 과보를 아직 다 받은 건 아니죠. 이 아라한이. 지옥갈 업도 아라한도 지었을 수 있죠. 과거에. 그럼 지옥갈 업이 지금 남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끝났다면서 또 남아있다고 가정도 해요. 또 복받을 업을 엄청 지어놓은 것도 있죠. 근데 아직 수행하고 하느라 그 생에 못 받은 복업이 있죠. 아주 악업도 있고.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성자한테 뭐 갖다 준 사람한테 갑니다. 성자한테 공양한 사람한테 선업이 가고 그때 성자 비난하면 지옥갈 업이 그쪽으로 가요. 마이너스 포인트는 그쪽으로 가고 플러스 포인트는 잘해준 사람한테 가요. 이게 인도를 떠받치는 논리예요. 이 논리 때문에 어디 성자 떴다 그러면 다 뛰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자는 이제 카드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포인트가 엄청 많아요. 일반인보다. 그 포인트 누가 먹느냐의 문제가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그 포인트가 다 간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주장합니다. 이리시죠. 이 논리 아니고는 이번 생의 윤회가 끝나는데 그럼 나머지 업이 어디로 가느냐. 근데 이제 논리가 충돌되죠. 왜냐하면 업이 다 했다면서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 업이 또 간다고 그러고. 딱 매끄럽게 연결되는 논리는 아닌데 아무튼 그때그때 이 논리를 주장하고 이 논리를 주장해서 버텨요. 그래서 인도 문화는 그래서 성자 비방하는 걸 최악으로 칩니다. 이제 가장 벌받을 짓으로. 그래서 실제 초기 불경에 보면 실제로 안 그랬을 텐데 아라한한테 비방하고 아라한한테 해코지한 사람은 땅이 갈라지면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논리예요. 그 아라한이 갚아야 할 악업이 그 사람한테 간 겁니다. 비방 괜히 건든 사람은. 그럼 이걸로 뭘 해요?
출가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논리를 인도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애초에. 이건 인도 문화로 봐야 돼요. 이걸 진리로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잘 이렇게 이걸 좀 비틀어 주셔야 돼요. 자명한 진리인지 아닌지 그거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해보셔야 하는 거지. 어느 종교, 제 종교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 종교에서 자명한 얘기만 하면은 100번 제가 찬성인데 증명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는 얘기를 딱 하면서 믿으라 해버리고 믿어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다른 종교인이 볼 땐 자명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럼 이제 서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종교 자체가 없는 사람이 보면 더 이제 황당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공부는 자명한 걸 추구하는 거다. 석가모니도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천 년 되다 보니까 또 그게 신비화돼서 종교가 돼버렸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자명한 것만 취하고 아닌 건 배격해야 되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철저해지셔야 돼요. 내가 안 해본 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쓴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느 종교를 가지셨든지요, 지금 여러분 믿고 계신 그거 자명하지 않죠? 해본 적 없죠? 체험 안 해본 거 많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솔직히 못 뵀죠? 예수님도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못 봤죠, 솔직히. 솔직히 못 보고 못한 거를 나는 체험도 못 해보고 체험할 길도 없는 거를 믿고 있어, 살아요, 그냥. 자, 그때의 자명한 논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믿고 사는 게 더 편해. 그러면 그건 믿으시면 돼요. 그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게 자명함을 진짜 찾아보자 할 때는 그게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당장 나한테 유리하다는 거지. 그 욕심의 얘기지. 양심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길에 동참해 주셔야지 지구에서 진리가 밝혀지는데 지금 그런데 계속 당장에 편한 거기에 안주해 계시면요. 지구에서 진리는 영원히 안 밝혀집니다. 당장 편한 그런 대용품들, 진리의 대용품들만 엄청 유통되고 유행하는 거죠. 그게 약도 되지만 독도 되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사람들을 더 무지하게 만들고 더 편협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게 지금 행행하는 시절에 우리는 제대로 한번 진리 파보자 이겁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막 제가 막 센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아니 하라는 대로 다 실험해 봤는데 나는 그 결론을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결론을 잘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실험하고는 윤회에 벗어났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랑 같은 실험을 한 사람인데 뭐지?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우기지하고 봤더니 선입견이 이미 인도 문화에서 이미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죠, 전제가. 근데 그 선입견 전제를 안 깔고 보면 문제가 전혀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